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인사 한번 해주시죠. 하나, 둘, 셋. 네,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 오셨네요. 네. 가요계 전설 레전드라는 말이 아깝지 않습니다. 네. 그, 괜히 그렇게 불리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은. 왜요? 데뷔 벌써 20주년이신데 그 기념하시기 위해서 콘서트를 또 준비하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하시자마자 그 예매 1위를 했다고 합니다. 박수 한번 치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예매해도 자리는 좀 남아있어요. 아직은 조금 남아있어요. 네. 좀 쳐들러시면. 네. 예매를 하셨다가 입금들을 안 하신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취소표가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시간 되시면 꼭 사이트 들어가셔서 예매를 하셔서 가족분들이 다 같이 오셔도 되거든요. 네. 놀러 오셔서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많이 와주세요. 네, 그럼요. 네, 다들 가셔야죠. 그 정말 코요테는 엄청난 팀이기 때문에 우리 이 다음 지금 준비하는 팀이 대기하면서 너무 기다리고 있었어요. 보고 뵙고 싶다고 코요테 선배님들 정말로요. 그 코요테님 이 그룹이 하는 노래는 한 곡 한 곡 다 하시잖아요, 솔직히. 그죠? 저는 이 코요테의 순정이라는 노래 때문에 군대에서 혼났어요. 왜요? 신병 때 원래 이렇게 노래하면 안 되잖아요. 그 복도 다니는데 저도 모르게 뭐 이렇게 가다가 걸렸어요. 진짜 농담 아니고. 예, 네, 그렇게 신병도 노래 부르게 만드는 팀이 바로 코요테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지금 인기를 20년째 이어오고 있는데 우리 한의학도 정말 오랫동안 사랑을 받아오고 있거든요. 코요테가 지금까지 이렇게 사랑을 받아온 그 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사랑을 받아온 방법이나 노하우. 그냥 잘 버텼어요. 저희는 버티는 게 이기는 거라고 생각해요. 싸우진 않았어요? 예? 저희요? 예. 다투죠. 저희도 다 성격이 다르고 개개인이 개성이 워낙 뛰어나서 많이 싸워요. 오늘 여기 오신 분들께서 지금 가장 환호를 많이 하신 무대였어요, 사실. 그래서 괜찮으시면 좀 포토타임 잠깐만 가져도 될까요? 좋습니다. 네. 포토타임 하시면은 사실 무대에 나오자마자 좀 놀란 게 우리 아이돌 후배님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셨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저희 있을 땐 없던 대포 카메라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저분들이 아주 마음 좋게 지금 저희 사진을 굉장히 많이 찍어주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제가 뒤로 돌아요? 아니면 포토타임을 어떻게 해드려야 될까요? 이런 거 안 해봐서 정면으로 보시긴 낫죠? 저희 그리스 터트리시니까 그죠? 네. 자, 그러면 좋습니다. 가운데부터 보실게요. 네. 하나, 둘, 셋. 자, 포즈가 굉장히 옛날 사람. 오른쪽도 한번 볼게요. 오른쪽. 하나, 둘, 셋. 자, 왼쪽도 한번 볼게요. 하나, 둘, 셋. 네. 감사합니다. 오늘 사진 찍으신 분들은요, 코요테 20주년 그 단독 콘서트 이렇게 해시태그 많이 해서 올려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정말 대단한 게 이번에 단독 콘서트를 준비하시면서 또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시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희가요? 네. 어디서? 잘못된 겁니다. 예, 그렇군요. 다양한 다운키보다 또 여러분들에게 친숙한. 그렇죠. 예. 저희가 이제 함께 추억을 해오신 분들과 소중한 시간을 함께 나누는데 큰 의의를 두고 준비했습니다. 맞아요. 그 다른 우리 그 걸그룹이나 아이돌 분들 많이 이렇게 제가 질문을 하면은 다 준비되어 있으셔서 이렇게 하셨는데 준비를 안 하시고 레전드니까 그냥 뭐 편하게 있는 그대로 생각나는 대로 이렇게 바로 말씀해 주셔서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희 대본 다 미리 받아봤고요.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진짜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요. 알겠습니다. 워낙 정말 보여주시는 그런 무대가 항상 파워풀하고 에너지 넘치고 정말 멋진 무대를 보여주기 때문에 단독 콘서트 정말 기대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많이 당황하실 것 같아요. 당황하지 않고 멘트를 자연스럽게 되네요. 혹시 이제 앞으로 우리 코요테의 어떤 또 컨셉을 해보고 싶다 뭐 이런 게 있을까요? 일단은 저희는 이렇게 여러분들과 가까이에서 함께 공연하는 것들이 감사하게도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사실 살아있는 걸 느끼고 이분들도 저희 팬분들은 좀 많이 숨어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현장에 오면 함께 노래 따라 불러주시고 박수 보내주시고 하시는 데 있어서 저희가 여러분들께 더 많이 즐거운 모습을 보여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아, 딱히 앞으로도 히트곡 하나만 더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아니 근데 나오시는 노래마다 정말 다 히트 치시지 않으셨나요? 저는 다 알고 있잖아요 노래를. 어 그래요? 그럼 제가 제목되면 아실까요? 네? 당황하지 않고? 네. 자, 매 무대마다 정말 다양한 네, 그런 색깔을 보여주고 있는 우리 코요테의 다음 무대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노래가 준비되어 있죠? 아시는 노래로 제가 준비했습니다. 네. 어떤 비보. 오! 아시죠? 아시죠? 너무 좋다, 너무 좋다. 하나, 둘, 셋, 넷! 자, 박수 주세요! 자, 비보인데요. 네. 여러분, 저희가 무대에서 나나나나 어? 한 거 아니라 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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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을 쏠 거예요. 네. 자, 총 만들어 볼게요. 자, 그리고 하늘 향해서 쏴! 말하시면 돼요. 어렵지 않죠? 나나나나 쏴! 좋습니다. 자, 음악 주세요! 더욱더 영광이었습니다. 맞습니다. 네. 감기 걸리고 그러면 또 보약 먹으면 되니까.
있습니까? 네. 아, 좋습니다. 우리. 네. 아, 정말. 오늘이. 네. 어느 방송과 함께하고 있지만, 서울시 네. 한의사회. 네. 그, 패밀리데이라고 해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김종민 씨가 네. 계속 무대 올라오기 전에. 네. 한영 얘기를 그렇게 해. 아, 그러니까. 아, 저희 중에 제일 어른이거든요. 저도 오늘 여러분들과 인연이라고 느낀 게 제가 오늘 마치 올 때 답이 걸렸어요. 여러분. 아, 여러분들하고. 네, 죄송합니다. 신경 쓰지 마세요. 예, 이 친구들은 왜 이래요? 네. 자, 오늘 이렇게 좋은 날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고요. 네. 저희는 마지막 곡 불러드리고 진짜로 인사드려야 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아, 김종민 씨 이제 인사해주세요. 네. 맞습니다. 사실 이렇게 날씨 좋을 때 우리 가족분들한테 이렇게 좀 이렇게 추억을 만들기가 사실 쉽지 않은데 오늘 이 기회에 좋은 추억 만들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여러분들 저희 한의학 계속 많이 발전시켜 주시고 저희 코요테도 많이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 곡은 어떤 곡? 이제 아시죠? 네. 마지막 곡 어떤가요? 순정. 그렇습니다. 근데 그 노래를 안 부르고 갈 수가 없죠. 네, 근데 저희가 순정이 굉장히 신나는 곡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약간 날씨 좀 추운데 네. 한 3분 정도 전에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 볼까요? 좋습니다. 아, 네. 오늘 적극적이신 분들이에요. 네. 아이들이 있잖아요. 네, 아이들 좀만 잘 챙겨주시면 네. 돼요. 그리고 춤출 때 좀 동영상을 찍어놓고 아이들 컸을 때 약 올리면 굉장히 좋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 네. 그게 다 좋은 추억이라는 거죠. 그렇죠. 자, 저희는 그러면 이제 순정 불러드리고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늘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보니 하니의 채연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자리에, 예, 자리에 다시.